그런 건데, 일단은 누구나 자격증은 다 그렇게 발생해도 되는데, 20회까지 자격증이 있다는 거예요. 그렇게 되는데, 그래서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자격증은 너무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이거를 따려고 하지 마시고,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따봐야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, 그게. 마사지 코리아. 제 생각에는 자격증이 사실 있어야지 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, 마사지를 일단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, 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. 한국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업을 못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. 그게 아니고,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고 갔는데 어떻게 봤냐면은, 봤더니 이게 제 사업자 등록증인데요. 상호는 자연치유라고 이제 들어갔고요. 자연. 이 사업의 종류가 중요한데요. 종류. 뭘로 해야 되냐면 서비스로 해야 되네요. 서비스. 이걸로 그냥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냥. 종목은 스포츠. 스포츠 타이, 아로마 이렇게 했는데요. 이거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도 그냥 이렇게 해봐야 했는데,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? 이거. 내가 어떻게 간판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스포츠, 마사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을 다르려면, 예? 간판을 다르려면은 이거를 넣어야 되겠죠, 아마. 왜 이거를 꼭 넣어야 되느냐? 안 넣어도 돼요, 이거. 안 넣어도 되는데, 이게 증명이 되질 않으면은 카드 결제가 안 돼요. 카드 결제로. 카드 결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사진을, 이 외부 사진을 그 카드 회사에 찍어서 보내줘야 돼요. 그러면은 내 이거하고 이게 이제 맞아야 되는 거예요. 제목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넣어버리면은 간판도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. 말하자면 간판도 스포츠 뭐 타이 아로마 이거하고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. 굳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스포츠 타이 이렇게 아로마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, 그냥 제 생각에는 이런 거 이렇게 해봐야 괜히 신고 들어올 수도 있고.